안녕하십니까.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은 영상을 두 개를 찍는데요. 앞전에 한 5분 정도로 해서 축소하면서 나온 그 발견한 봉판에서 응애가 기생하고 있는 여부를 검사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고요. 그 영상대로 올리고, 이제, 이번에 지금 제 찍는 영상은, 제가 지난주에, 주말에, 개미산을 했어요. 마이트케이를 이용해서. 그래서, 지금 마이트케이가 한 10개 정도가 지금 재고가 남아있어서, 마이트케이를 2차로 한번더 하려고 하는데요. 마이트케이 하면서 벌집도 좀 축소를 하고, 그리고 이렇게 가위로 빼놨던 그 먹이장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창고로 이동시키는 그 작업을 영상으로 좀 찍겠습니다. 보통 6매, 7매, 5매, 6매, 7매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요. 제가 요거를 일률적으로 4매 내지는 3매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놨습니다. 요거 이제 잘못 넣어놨는데, 완벽한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가 축소죠. 그래서 빼놓고, 2장 정도 빼놓고, 나머지 4장에 벌이 어느 정도 축소가 돼 있는가, 이제 그거를 제가 보고 축소를 어떻게든 해줄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. 지금 요 먹이장에 벌이 한 4분의 1 정도, 5분의 1 정도 붙어 있고, 그리고 요 격리판에는 벌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. 격리판에 벌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. 붙어 있고, 격리판 안쪽에도 벌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붙어 있는데, 일단은 이 안에 있는 내장이 어느 정도 먹이가 들어있고, 또 축소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동 먹이는 이제 다 줬고요. 통마다 좀 많이 들어간 통도 있고, 적게 들어간 통도 있는데, 자, 안쪽에 먹이장이에요. 먹이가 묵직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. 벌도, 이 밀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벌이 많이 붙어 있지는 않은데, 그 외의 부분에 아주 두껍게, 이렇게 2중, 3중으로 붙어 있습니다. 봉구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이 소문 쪽으로 해서 벌들이 많이 뭉쳐 있습니다. 첫째 거, 얘도 겨울에 봉구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고요. 먹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것도 먹이가 묵직하게 들어 있고요. 벌들이 잘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. 예. 이제 가장 안쪽 장인데, 가장 안쪽 장도 먹이가 잘 들어가 있고요. 잘 저장이 돼 있고, 왕이 여기 있네요. 왕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왕이 있고, 제가 파란색으로 등에 칠해놨는데 페인트가 많이 벗겨졌습니다. 이 벽쪽에도, 바깥쪽 벽쪽에도 벌이 많이 붙어있습니다. 내장으로 축소했는데, 이거는 그냥 내장 상태로 놔두고, 요 바깥에 있는 이 먹이장을 이제
털어서 이제 벌집 바깥으로 뺍니다. 벌들이 이제 겨울 먹이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장을 빼내고 축소를 이제 해주는 거죠. 이렇게 불필요한 먹이장을 빼내서. 아유, 여기도 벌이 꽤 붙어 있었네. 이 정도 빼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장으로 축소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빼내서 저장하는 먹이장은 제가 내년에 봄벌 이렇게 늘리고 할때 그때 이렇게 이런 걸 넣어주면 이거 먹어가면서 아주 이렇게 산란도 잘 나갑니다. 이렇게 이제 4개로 축소를 했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30군 중에서 이미 이제 20군에 대해서는 요 비가들을 이용해서 개미산 60%를 30cc씩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머지 10통은 제가 마이트K가 있기 때문에 마이트K로 해주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 마이트K로 해서 응애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. 지금 요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봉판은 없는 상태예요. 봉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트K를 해주면 응애가 숨을 데가 없죠. 응애가 숨어둘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응애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렇게 내장으로 축소를 했습니다. 하고요. 비뇨개포는 벌써 이제 몇주 전에 빼내서 이렇게 접어 놨어요.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물이 떨어지는데, 이제는 이제 산란을 그쳤기 때문에 또 재산란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덮어놨던 보온 개포를 이렇게 그냥 허성하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. 보온물을 해제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상을 쓰고 있는데, 요 가상을 쓰면은 이렇게 비닐개포라든가 안 쓰는 훈증기 이런 거를 이렇게 요그 벌똥 뚜껑 밑에다가 보관하기가 좋아요. 이렇게 있고요. 또 옆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공구는 이제 매매로 축소가 돼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이제 먹이를 좀 가져가라고 먹이장을 하나 밖으로 빼놨는데, 상당히 먹이가 완전 꽉 찼네요. 얘는 바깥장이 아주 먹이가 꽉 찼어요. 100% 요런 거는 이제 먹이가 꽉찬 거는 이렇게 벌 내검 하다가 먹이가 부족한 군이 있다. 그럼 그 군에 먹이가 없는 벌집을 빼내고 요걸로 채워주면 됩니다. 그러면은 월동 먹이가 이제 아주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. 요 군도 한번 똑같이 내검을 하면서 봉판이 있는지
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소 상태도 좀 보고요. 만약에 봉판이 있다면은 응해 검사도 즉석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장 바깥장인데, 묵직하고 먹이가 많이 들었어요. 예, 네, 벌이 아주, 밀게 된 부분까지도 잘 올라와 있습니다. 네. 축소 상태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바깥장, 가장 안쪽 장. 이제 두 번째 거. 아주 무겁습니다. 무겁고, 모두 먹이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. 봉판이 없습니다. 네, 봉판이 없어요. 열심히 먹이를 이제 이렇게 밀게 하는 중이죠, 지금. 자, 세 번째 거. 이것도 상당히 무겁습니다. 아주 먹이가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뭐 겨울 먹이로 충분할 것 같아요. 네. 먹이는 이 벌집 뒤쪽에 이제 저장이 많이 되고, 이제 이 앞쪽으로는 이제 벌들이 모여 있어요. 어우, 이거 무겁다. 아주 두껍게 먹이가 저장이 잘 되어 있고요. 이거 산란이 그치고 봉판이 없는 상태입니다. 요럴 때, 요럴 때 이제 개미산 처리 하게 되면은 응해가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요거는 완전히 가득 찬 먹이장인데, 요거를 털고 이 먹이장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무겁다. 이것도 이렇게 이제 결국은 내장으로 축소를 했는데요. 또 여기서 또 필요에 따라서 더 축소가 들어갈 수 있어요. 제가 볼 때 개미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은 이번 주가 저는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는 기온이 그래도 영상 19도, 20도 정도 낮에 그렇게 올라가는데, 다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이제 초겨울 날씨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낮에도 한 영상 15도 정도까지밖에 오르지 않고 밤에 뭐 영상 5도, 6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개미산이 증발이 잘 되지 않아서 효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개미산은 요게 마지막, 이게 마지막 이제 개미산이 될 것 같아요.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때문에. 한 군만 더 보고 영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EPP 벌통이고요. 얘는 두매를 제가 빼놨네요, 바깥으로.
자, 안쪽 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먹이가 저장이 많이 돼 있고 묵직합니다. 여왕이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네요. 여왕이 몸을 좀 줄였죠, 그죠?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. 산란 그친 것 같아요. 혹시나 봉판이 있나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. 벌들의 이 축소 상태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. 떡벌이실 정도는 아니고요, 그냥 흉겹으로 쭉 덮여 있네요. 여기는 최근에 이제 어린 벌들이 태어난 것 같아요. 태어나고 먹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. 요거는 좀 가볍네요. 먹이가 한 뭐 반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요거는 바깥에 먹이가 가득 찬 벌집이 있으면은 바꿔주면 좋습니다. 아, 얘도 먹이가 별로 없네. 이건 먹이가 많이 들었습니다. 반짝반짝 먹이가 채워져 있고요. 여기도 먹이가 반짝반짝 채워져 있네요. 가장 바깥쪽인데, 얘는 먹이가 많이 들어있네요. 요 벌은 월동 포장할 때 3매로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4매로 겨울나기는 벌 양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. 3매로 해야 될 것 같고, 지금 요 벌집이 먹이가 별로 없는데, 그래도 전체적인 먹이량을 봤을 때 겨울 나는데 지장은 없는 그런 이제 먹이 양이거든요. 먹이 양인데, 그래도 먹이가 가득 찬 벌집이랑 요거 바꿔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옆통에서 빼냈던 먹이가 가득 들어있는 벌집이에요. 얘를 가운데 벌들이 뭉치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요. 얘를 안쪽으로 네 번째로 넣어주고, 이제 1번은 놔두고 2번은 빼내고 3번, 4번이 2번, 3번이 되고, 이제 가득 찬 먹이장으로 하나 이렇게 대체를 해줬습니다. 이렇게 해줬고요. 요건 이제 빼내겠습니다. 아, 요거 아주 봄에 알받을 때 넣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그 4매로 이제 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 축소 상태에 따라서 3매로 또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. 최종적인 축소는 아니고요.
이거 마이트 K 넣어주고요. 봉판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효과적으로 응애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벌통을 춥게 해줘야 되니까 보온개포는 이렇게 대충 올려놓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세군 먹이량 점검, 그리고 축소, 그리고 봉판 여부, 이렇게 확인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이제 한 7통 정도 남았는데요. 나머지 통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우박이 많이 내려서 저희 동네가 아주 뭐 그냥 농산물이 다 망가졌습니다. 배추, 무, 저는 마늘도 지금 다 우박을 맞아가지고 마늘이 진짜 씹다가 뱉어놓은 껌처럼 아주 뭐다 그냥 누워버렸는데요. 마늘은 그래도 뿌리가 이제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, 알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 수확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배추 농사, 무 농사 지신 분들은 피해가 클것 같습니다. 자연재해는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죠. 예. 이상 오늘 10월 27일 그 월동 먹이 주고 나서 개미산 2차, 그리고 벌집 축소 상태, 먹이 점검 상태, 그리고 가외장으로 빼놨던 먹이장들, 그런 거 이제 창고로 빼내는 거,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가을벌 마무리, 그리고 겨울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